우리가 고성에 가는 목적은 배우러 가는 거야. 예전 배우러 가. 응, 그래. 예전을 배우러 가는 거야. 놀러 가고 공차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아무리 예전 교육 받으러 간 거라도 지금 평소에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뭐라고? 운동하는 게 더 좋아. 운동하는 게 더 좋아? 그런 식으로 형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 어쨌든 공부는 안 하면 좋겠어. 근데 공부는 안 할 거야 라고 결정을 안 내리면 좋겠어. 결정 내리지 말고 형아도 이 부분은 결정을 안 내릴게. 그럼 되겠어? 응. 하민이는? 뭐? 일단 갖고 가기로 했어. 그래. 가서 결정해. 초등학생 처남과 말씨름을 하게 될 줄이야. 본인들이 이미 상상하고 있는 게 있어. 고성에 가면 이럴 것을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어. 본인들이. 이 집 셋째 딸과 결혼을 앞둔 힘찬 씨. 온 집안의 축하 속에 나 홀로 반기를 든 식구가 다름 아닌 하진이었다. 그 개구장이를 3박 3일, 3박 4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하선 누나를 제일 좋아하는 하진인 결혼 얘기만 나오면 볼멘소리. 예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며칠 함께 지내면서 어린 처남의 마음을 얻어볼 참이다. 형아 말 잘 듣고 와라. 네. 그래, 형아가 다음 때도 또 초대하지. 네. 그리고 누나 결혼식 해도 우리 집 놀러와라 그러지. 이번에 가서 너무 말 안 들으면 초대 안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응. 다녀오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진짜로 훌륭한 사람 돼서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도 무슨 군대 간다더니 엄마 수해 우리 다시 만나자 형아 말 잘 듣고 이 사람도 좋아 알았지 형아 말 진짜 잘 들어 제가 안녕했습니다 네 귀여워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네 그리고 와 형아 잘 들어 18살 차이 매형과 처남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한 뼘 더 가까워져 있기를 기대를 실어보낸다 다음 날 아침. 예쁜 아영이. 일어나. 응? 어린 집 가자. 엄마 해줄게. 응? 개구쟁이 두 녀석이 집을 비워설까 전에 없이 조용하게 하루를 연다. 하은아. 하은이 어디 있지? 하은아. 하은이 없네. 너 어디 갔어? 아니 하은이 없어졌어. 어? 조만간 형들의 뒤를 이을 장난꾸러기 막둥이 하은이다. 너무 웃긴다 얘. 아빠 갖다 드려. 아빠 어디 계시? 아빠 갖다 드려. 고마워. 이따 같이 먹을까? 응. 밥 먹고 먹자. 요즘 큰 애들 그래요. 엄마 아빠는 우리 때보다 요즘에 우리 동생들을 이렇게 잘 많이 봐주면서 별로 혼도 안 내고 그런다면서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내라고. 또 애기가 있다면. 좀 더 투정도 좀 받아주고 싶고 애기답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모든 걸 잘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나이에 맞는 그 나이 다운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다. 좀 밝은 애들로 더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디 가자고? 빨리 좀 해봐. 어디 가자고? 네. 이거?
더러워졌어요? 바나나 너가 흘린 거야? 바나나? 응? 응. 엄마 뭐 치우라고? 하은이가 흘렸으니까 하은이가 닦아야지. 응. 하은이가 닦아. 조바심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니 그제야 보이는 것들. 우유 잘하네. 우유 잘하네. 옳지. 이제 또 있나?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 시간 개구쟁이 두 아들은 예비 매형의 태권도장에 가 있다. 김찬 씨는 태권도 관장님. 어린 처남들에게 무도인의 예절을 몸소 보여줄 계획이다. 여기 140이라고 적혀있지. 이거는 하진이가 있고 여기 130이라고 적혀있지. 이거 하민이가 있고 오는데 여기가 남자 팔이지. 12살 하진이, 10살 하민이. 둘 다 태권도장은 난생 처음. 처음이어봐요. 엄청 신기한데? 근데 왜 띠는 없어? 엄마 이게 뭐 고무줄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얼떨떨해도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있다. 당당하게 매형 앞으로. 자, 사범이 앞으로 오세요. 그런데 형이 아니라 사범이란다.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해보자. 네. 박수 한번 하자. 자, 하민이 사범이 앞으로.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뒤로 서세요. 사범이 앞으로 오시고.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은 가족이 될 사이예요. 왜냐하면 사부님이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여자친구의 동생들입니다. 사촌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는 처남이에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사부님이 처남으로 이렇게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근데 이 체육관 장소에서는 처남이라는 것과 가족이 된다는 것과 사부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은 다 생략이에요. 다 생략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용호 태권도 수련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례! 자, 출발할 때 기합 소리는 가장 씩씩하게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출발! 우리 매형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나. 으쓱해지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무릇 사나이들은 땀을 흘리며 의리를 다지는 법. 덕분에 매형과 처남의 사이도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다. 너가 꺼내는 옷 입고 있어? 응? 엄마, 하은이 어린이집 이제 곧 입학하니까 예비 소집일이라 거기 데리고 갔다 올게. 잠 잘 잔 사람. 아빠가 안아줄게. 가자. 세수 시켜서 여보. 나 세수 시켜서 가자. 로션만 발라고. 막내 하온이는 영진 씨가 50이 되던 해 태어났다. 오, 아빠와 아들. 혼사가 빠른 이들은 손주를 봤을 나이. 오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이 돌아올 때마다 새삼 나이를 체감한다. 이제 독립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부터의 독립, 어린이집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어,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컸어요. 컸으니까 올 수가 있었죠. 새싹반 김하은이에요. 같은 어린이집에 14명째.
다른 건 어떻게 나? 제일 마지막 것부터 넘어 어떻게? 근 10년 동안 거의 매일 오갔던 어린이집. 설명회만 벌써 네 번째 참석이니 식순을 외울 지경이다. 아, 재밌게 놀았어? 하은아, 재밌게 놀았어? 어? 첫날인데. 원장님, 그러면 하은이 가방 내볼까? 자. 그래도 매번 다른 기대. 하은이는 또 어떤 세상을 열어나갈까? 아이가 안겨줄 새로운 기쁨 앞에 또다시 설레는 엄마, 아빠다. 예비 매형네 집에서 사흘 만에 돌아온 하진이와 한민이. 그런데 누나 하선이도 함께다. 어떤 같이 있었어요? 아, 제가 데리러 갔다 왔어요, 고성이. 아, 그것도 고성까지 갔다 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누가요? 동생이 아니면? 오빠. 30분 보려고 왕복 3시간 다녀오는 중입니다. 아이고. 30분 더 보려고. 하진이의 질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아, 진짜. 아, 어서 와.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와? 아니, 제 거야. 오늘 가셨어? 어서 와요.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사님. 와, 근데 니네 도복 멋있는 거 입었네? 응? 아, 아니야. 아예 받아왔어, 그냥? 오. 내 건데. 네 거야? 너 원래 없었잖아. 하진아,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매형에게 받은 도복을 챙겨 입고 왔다. 이제 애들이 갔다 오면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3박 4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해보죠. 2019년 고치고 싶은 습관을 아이들이 썼거든요. 직접 적었군요. 네, 그냥 한번 발표를 하고. 멋진데. 김아미. 2019년 고치고 싶은 습관. 이 반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즉 앞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오. 하민아, 형아 토파 한 감 딱 잡아줘. 준비. 어이. 시작. 오. 2019년 고치고 싶은 습관 1. 반말하기 안 하겠습니다. 인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 확실히 그냥 놀다 온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밥 먹자. 큰일 했으니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 형이 밥 먹을까요? 응. 그런데 수조에 공손히 손만 올린 채 기다리고 있는 하민이. 낮잠 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얼음 먼저 먹고 나올 거야. 얼음 먼저 먹고 먹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 얼음 먼저 먹는다는 말을 지금 하민이한테 처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제가... 너 처음 먹었다고. 아, 아니야. 형이 너나요. 형제는 괜찮아. 형제는 괜찮아. 형제는 괜찮아. 원래 처음에 부모님만 하민이가 하진이 먹을 때 기다리더라고. 하진이가 계속 장난치면서 먹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형제는 괜찮다고. 굳은 결심은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매형과 보냈던 3박 4일의 추억은 평생을 두고 꺼내보게 될 것이다. 길었던 하루. 막둥이는 아직도 쌩쌩하다. 아들은 축구 3매경. 엄마는 젖은 빨래와 씨름 중이다. 엄마, 계단에다 빨래 좀 널고 올게. 응. 하은 잠깐만. 잠깐. 하은아, 누나. 누나 어딨지? 이럴 땐 둘째 딸 하경이가 맞춤 도우미. 하은이의 관심 끄는 걸로는 식구들 중 최고다. 동동동동동동.
리액션? 뭐지? 별로 뭐. 역시 단번에 성공이다. 큰아이들은 물론 일곱째 하영이까지 동생 돌보는 데는 도가 텄다. 우리 애들 진짜 애들은 다 잘 봐주고 어디 가도 애기는 진짜 다 예뻐하는 형이야. 자기 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한 사람은 저야? 사랑은 멈춰 있는 법이 없다. 받은 사랑은 어디로든 흘러가는 법. 엄마 아빠의 사랑은 마지부터 막내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혜영아 수고했다. 나 다 널었어. 이제 너 할 일에 뭐 해? 나 이제 공부해야지. 응 공부해. 하나. 슈. 엄마 너무 더럽다 이거. 디시방 뚜껑이. 공부를 한다더니 다시 침대로 올라간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준비 중인 하경인. 무릎이 책상이다. 아, 책상이요? 저 이제 책상 없어요. 야, 여기 있어봤자 부엌식탁. 근데 부엌식탁 아니면 제가 여기 사는데 부엌식탁은 이제 낮에는 보통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기들 오니까 네, 그래서 낮에 애들 사람들 깨 있을 때는 여기서 하고 잘 때 이제 12시 이후로는 부엌식탁 가서 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책상. 그곳에서 하경이의 꿈이 자란다. 하영아! 김하영! 지나, 너 윗몸일으키기 하자. 키 크면 해. 알겠어. 한민이도 오라 그래. 네, 밤마다 윗몸일으키기 하자. 학교 숙제이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방학 숙제. 어 이리와 이리와. 하영아 이제 윗몸일으키기 할 거야? 그야말로 달밤의 체조다. 신발 빼고. 아까 너 나랑 시합하자. 진짜. 아니야 아니야 한 명씩 해. 당연히 내가 지지. 이거 하원이도 하자. 한번더 자, 하원이도 해봐. 손 한번 잡아. 시 누우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오. 자, 하나 둘. 아이고. 으차. 으차. 오, 그 하원이도 잘하는데. 어느새 하나 둘 모여들더니. 이라는 큰딸 빼고 여덟 식구가 모였다. 이것보다 더 격하게 할 때도 있어. 운동을요? 네. 이 정도는 약과지. 이제 잡아준 사람 해야 돼. 잡아준 사람. 자, 아빠 잡아줘. 하원아. 하원이가 아빠 잡아줘야 돼. 하원이가 아빠 잡아. 아빠도. 엄마 잡아줘. 하원 아빠 잡아줘. 엄마 잡아줘. 잡아. 하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원이 아빠 이렇게 꽉 잡아. 꽉 잡아. 아빠 잡아. 잡아. 준비. 얼굴만 봐도 빵빵 웃음이 터지는 가족. 행복이 별건가? 이런 게 사는 맛이다. TV 화면에서 영어가 흘러나온다. 저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일할 때 영어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냥 이게 좀 감각도 안 떨어지고 듣다가 아 이런 거 애들하고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거 이제 자료도 좀 만들고. 3년 전부터 영어 교습소를 하고 있는 명신 씨. 하루 24시간을 참 야무지게도 쓴다. 괜찮았어? 응. 나. 바쁜 아침에 이럴 땐 난감하다. 아홉 식구에 화장실이 딱 하나. 나름대로 질서를 갖고 두들기면 좀 열어주고. 괜찮아요. 언니들보다 한 발 앞서 출근 준비를 마친 셋째다. 왜 이렇게 서둘러요? 갈 시간이 돼서요. 회사 가야 돼. 자, 이거 김밥 다
사과 챙겼어요, 내가. 아, 챙겼어? 응. 아, 그럼 이거 넣어줄까? 이렇게 가볍게요. 알겠습니다. 잘 갔다 와. 해운대에 있는 직장까지는 1시간 거리. 걸음이 바쁘다. 연달아 나설 채비를 하는 딸들. 그런데 하경이 오늘 챙길 게 많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 날. 물리치료사를 뽑는다기에 원서를 넣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했다. 아, 인형 이제 제가 소아 물리치료 실기시험 보거든요. 이제 인형으로 연습하려고 실기 연습 가져갑니다. 감사해요, 엄마. 장갑 챙겨. 손 엄청. 아, 장갑을 왜 챙겨? 주머니 너무. 아니, 저 캐리 끌려면 손 얼마 내린데. 서울을 바람, 부산 바람하고 다릅니다. 아니, 근데. 어, 이거 챙겨. 아니, 이거 챙겨? 너, 손실해갖고. 알았어. 진짜 엄마 생각 엄청 많아. 오케이, 오케이. 어머, 잠깐 이거 빨리 쓰게 가고. 내가 원래 나갔어야 되는 시간이야. 아니, 김학영이, 같이 나가자, 같이 김학영이, 나가자. 아니, 뭘 같이 나가자. 너가 더 늦게 준비하면서. 아니, 같이 나가자. 빨리 우리 아빠 후야 저거는 진짜. 빨리 나와. 대학생인 마지 하은이도 요새 인턴으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집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니 첫째부터 셋째까지 딸 셋이 다들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야, 김아영 빨리 나와, 빨리. 엄마, I love you. 부탁할게요. 다녀오세요. 시험 잘 보고 와요. 어. 코앞에서 헤어질 거면서 하경인 마음이 불안한 모양.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이제 취업을 위한 첫 서울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준비할 것도 있고. 떨리고 설레고 복잡한 심경을 싣고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간다. 하경이가 시험을 볼 병원은 서울 신촌에 있다. 취업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이니 남다른 감회가 있을 터. 신촌 왔다. 언제 또 이렇게 큰데 와보겠어요. 가족들한테 잘 왔다고 인증샷도 보내주고 하려고 찍었어요. 긴장 좀 풀고 가려고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했다. 꼼꼼하게 정리해둔 기출 문제로 자신감도 충전.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고 큰 병원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배워야 저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찬 23. 주저없이 꿈을 향해 나간다. 며칠 뒤 10살 아들은 낑낑대며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명신 씨는 다소 곳이 앉아 단장 중. 웬일로 립스틱까지 공들여 바른다. 하은아, 네? 오늘은 하경이 하선이가 다른 모임 지금 참석자 갔으니까 너가 좀 애들 부탁해. 돌봐주기 바란다. 수고가 많겠다 오늘 혼자서. 고생한다 너. 힘내, 화이팅. 갔다 올게. 다 기억하겠어. 생각해보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부의 날. 여보, 나 오늘 예쁘지? 당연하지, 예쁘게 잘하고 왔어요. 이 집에만 있는 특별한 하루다. 아내가 먼저 처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여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람 좀 쐉시다. 좀 육아와 가사 노동에서 조금 벗어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데이트 날짜가 잡히면 며칠 전부터 하루하루가 즐겁다. 다시 대학 시절 풋풋한 커플로 돌아간 부부. 데이트의 첫 코스도 다름 아닌 롤러스케이트장이다. 애틋한 연애 시절이 떠올라 명신 씨가 고른 장소. 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거의 뭐야 25년보다 훨씬 오래돼가지고 나한테 너무 도전이다 이거 지금. 아, 당신 잘하는데. 어버지 잖아 이렇게? 어, 옆으로 빌어줘 옆으로. 옆으로? 어, 당신 좀 되네. 이리 와. 그래서 한쪽 발도 옆으로 밀어줘. 아, 너무 대박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25년 만에 하는 건데 아, 당연히 모르지. 너무 웃겨. 우아하게 타고 싶은데 안 돼. 잠깐. 좀 앞에 가봐. 이제 따라가 볼게. 아무래도 시간을 너무 멀리 되돌린 것 같다. 감이여 돌아오라. 열심히 발을 굴러보는데 아이고 제대로 아프네. 오늘 밤에가 찜질이겠다. 네, 그 내가 달릴 수 없는 게 아니야. 달리는 법을 잠깐 잊어버렸던 것뿐이야. 몇 번만 더 타면 더 잘할 것 같아. 엄마는 잊혀진 감을 찾아 고군분투 중. 그 시간 아이들은 잘 있으려나? 사진 찍게 찍게. 네, 나 이것도 조금 구워 먹을게. 사진아. 다 물지 말고 가. 으악 다 터졌다. 다 터졌다. 으악. 누뚱이 동생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하은이. 분명히 하선이었으면 잘했을 거야. 그런데 허둥대는 누나를 지켜보던 하진이가 몰래 밥그릇을 숨긴다. 뭐라? 뭐라?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여기 밥 한 그릇 더 있었지 않아요? 이동을 안 시켰어. 분명히 여기 놔뒀어. 너지? 나야. 기억이 안 나. 난 그냥 곰만 쪼는데 그러는 거야. 아니 밥이 어디 갔지? 떨어졌나? 떨어졌나? 아 여기 누가 놔뒀어 이거? 이거! 아 얘가! 너가 진짜 너가 야.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식탁을 기웃거린 죄로 하민이가 범인으로 몰리고 말았다. 야,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아, 나 때문이 아니네. 우여곡절 끝에 되찾은 밥그릇. 이제야 누뚱이들 저녁을 먹인다. 요거는 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먹는 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은 씨가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다 이렇게 건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하경이 하선이까지 같이 보는데 오늘만 좀 특이한 케이스로. 네. 안녕하세요. 하은이님. 아, 잘 살고 있었나? 잘 있었어? 애들은? 아이고! 오나. 하은아. 뭐해 오늘? 잘인데? 애들 평화롭네 우리 집. 나 잘 거예요. 잘 가. 좀 쉬어 언니. 너무 고생했어. 아디오스. 쉬고 자. 따라와라. 몇 시간 동안 혼자 진을 뺀 하은이. 이제 해방이다. 진짜 우리 애기. 하은이 신발. 신발 신어. 엄마가 없을 때면 셋째가 막둥이의 목욕 담당. 하은이도 하선 누나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다. 그런데 막내를 척하니 눕히는 폼이 예사롭지 않다. 안정감 있는 자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아빠 왜
4월에 결혼을 앞둔 하선이 아들딸 가리지 않고 넷은 낳겠다는데 이미 준비된 엄마 더 배울 것이 없겠다. 여보 합격자 조연대. 뭐야? 와! 합격하고. 1차? 합격이라 됐어. 1차 합격? 뭐하라. 지난번 실기 시험을 봤던 곳과는 다른 병원. 이번에도 1차인 당당히 합격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니 나 설거지하다 끌려왔어. 대박. 학연님 완전 축하해. 꿈의 직장. 그러면 면접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야? 어. 합격하지 마. 합격하지 마? 왜? 언니 집에 있어. 누나 진짜 이거 합격하고 싶은 병원이야. 원서 넣을 때 서울이냐고 항상 물어봐요 하진이가. 왜? 이제 집 떠나는 거 싫다고 누나들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진이가. 마음이야 같이 있고 싶지만 가고 싶을 땐 보내자 할 수 없죠. 엄마의 헛헛함을 채워주는 늦둥이들. 하진아 성실히 성실히 주무르도록. 그쪽에 힘이 약해졌어. 골키퍼 골키퍼 봐봐. 위로 넷을 낳고 9년 터울로 넷을 더 낳았다. 되지? 언니 올게. 언니 오빠처럼 둥지를 떠나기에는 작고 여린 아기 새들. 예. 약간 걸리버 여행계 걸리버 된 기분인데 막 매달려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다리 찌개했네. 아우리 엄마. 아니 하진아 너 하는 일에 급기야 엄마 등 위에서 미끄럼을 타는 막내. 덕분에 애달픈 감상은 까맣게 사라졌다. 며칠 뒤 팔남매의 마지는 서울에 있다. 망설임 없이 버스에 오르는 걸 보니 초행은 아닌가 보다. 제가 가끔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하는데 오늘 친한 작가님이랑 PT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촬영하는 거예요. 화보나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을 하는데 아름아름 연이다 서울까지 진출했다. 사진 속 하은이 이렇게 보니 또 다르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작업을 함께할 이슬기 작가. 화보에 실을 사진을 찍기로 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건 19살 때. 우연히 사진을 본 한 작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전 제가 모델 일을 하게 될 줄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그렇게 예뻤던 얼굴도 아니고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좀 화장하고 꾸미게 된 거지. 근데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잘 나온 사진도 볼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좀 더 사랑하고 가꾸게 되는 것 같고. 하늘이 안 잊어주시고요. 모델 일을 시작한 후로 용돈은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저 그랬나? 파이팅!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좋아요? 다 허리 펴주네요. 풍부한 표정만큼 재능도 많은 하은이. 오늘은 모델이지만 평소엔 대학생. 미술학원에서 학생도 가르친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씬 안 보고 찍었어. 와, 예쁘다. 나 그래도 잘 나왔네. 우와. 진짜 예쁘다. 탱글탱글. 진짜 네. 한국 같아, 한국으로. 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올 사진 기대됩니다. 모델 일이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좋아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모델 일 같은 경우에는 즐기면서 진짜 제 20대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맞아, 이때 이렇게 찍었지 이러고 그때 생각도 나고 슬림이 빠른 손에, 해화동이 빠른 손에 우와, 역시 슬기 작가님 저 패드 사장님! 네! 짠! 대박! 아직 말라야 돼요?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청춘의 또 한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날 저녁. 엄마! 나 배고파. 빨리 가자. 고기도 맛있긴 했는데. 엄마 명신 씨의 영어 교습소. 문 닫을 시간에 꼭 맞춰 찾아왔다. 어머니, 퇴근할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배고파. 집으로 가는가 했더니 샛길로 빠진다. 모처럼 단둘이 외식이다. 엄마 데리고 탈출. 가끔 개인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엄마 내 거야. 식성도 똑 닮은 모녀. 저녁 메뉴는 곱창 전골이다. 맛집을 발견하면 엄마부터 생각난다는 딸. 아, 맛있다. 아, 저 애정결핍이에요. 아, 그러니까 애정결핍이라기보다 엄마가 분명히 다 잘해주는데 뭔가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엄마한테 찡찡대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엄마한테 나는 3살 때 하경이 태어나고 4살 때 하선이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엄마가 너네들 키울 때는 너무 연년생이니까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동생들 나보니까 아, 그 나이도 참 어리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너 사춘기 때 엄청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 이때 모든 하은이의 상처가 다 나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좀 치료가 됐으면 해서 진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미안하다는 솔직한 고백이 위로가 됐다. 아니, 일은 가면 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아. 다 떠나기 전에 하나씩 붙잡고 놀아야 돼. 늦둥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엄마도 자랐다. 그땐 내가 틀렸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빨리 갖고 와. 빨리 좀 준비해. 진짜 갖고 와봐. 야, 너무 맛있다. 아니나 이거 틀렸어. 불시의 숙제 검사. 개학이 코앞이다. 이거 그 이비스만 앉아봐. 여기 다 뭐 발로 공 좀 차지 말고 엄마 안겨갖고 올게. 내 거 어디 있어? 내 일기는 안 밀렸어? 이게 안 밀렸어요. 1월 14일 뭐야 이거는? 1월 14일. 네? 오늘 며칠인데 1월 14일이야 지금? 엄청 물린 거 하고 있는데요. 정직하네요 우리 아들. 일기는 읽지 마. 아니 너의 이실직고했다고 정직하다니. 공부에 관해선 대체로 관대하다. 알림장 안 보여요. 알림장이 안 보여? 네. 진짜? 네. 안 보이는 거 사실 언제 알았어? 저 여보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알림장 지금 나 한번 찾아보자 일단. 일단 이 독사가예요. 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주고게!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조용해라. 아,
6학년 사이. 너무 풀어준다 싶지만 사실 큰아이들이 어렸을 땐 빡빡한 엄마였다. 이름을 써야지. 스티커 어딨어? 이름 스티커 하나 붙이자. 지금 붙이자. 제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기준에 그 기준을 다 맞추고 방학이 끝나면 상도 받아왔고 숙제한 거에 대한 상을 받는데 애들한테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시켰다는 게 나중에는 크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애들이 착하니까 그때 다 표출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에 화가 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할 건 아니다.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때 맞춰서 자기 건강하게 키우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난 보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애들이 즐겁게 하고 뒤에 탈이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깨달음 덕에 헐렁한 시간표. 그 여백이 오히려 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아니 완전 안 지워. 아니 아니 다 지우라는 게 아니라 제발 불쌍해. 제발 걸어놓겠지. 제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거 안 넣어. 아니 너 이거 보 이거 봤어요? 그걸 왜 봐? 머리.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언니의 타박에도 주체가 안 되는 듯 마냥 들뜬 하선이. 웨딩 슈즈입니다. 원장님, 저는 제 구두입니다. 지인에게서 결혼식 대신을 구두를 선물 받았다. 봐봐 이렇게 입는 거야. 거의 뭐 이렇게. 제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 이따 한 번만 할게요. 제가. 동생이 집을 떠나게 됐으니 한 방을 쓰는 하경인 싱숭생숭. 늘 같이 붙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느낌 이상했는데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서 또 좋은 가정 이루게 되니까 축하할 일이죠. 뿔인가? 닌 너무 감성적이야.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된다. 아. 저렇게나 좋을까? 시나리오. 나올 뻔하던 눈물이 쏙 들어간다. 가져갈 짐도 많고 친구들도 따라가고. 그 결혼식 당일 같다야. 결혼식 당일. 웨딩 촬영이 있는 날 챙겨야 할 건 왜 이리 많은가? 이 좀 들여다 줄까? 아니 이거는 원피스. 원피스? 니꺼? 응. 가색. 이거 오늘 청첩장 보여주려고. 아, 어머니. 아 뭐 할 건지? 어 근데 우리 결정한 걸로 그냥 보여야 돼. 그래. 아니야 이제 청첩장까지 보여드릴게. 4월에 신부가 되는 딸. 팔남매의 첫 혼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시집 가는 거 실감이 나세요? 네. 아직 안 나. 저도 아직 안 나는데 엄마가 나겠어요. 근데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은 해요. 뭐 당연히 결혼하면 힘든 점도 있고 뭐 육아도 제가 해봐서 힘든 거 알고 집안일도 힘든 거 알고 남편하고 또 맞춰 나가려면 힘든 게 많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너가 있잖아 이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너도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남편도 그 집에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그 집에 너무 들어오고 싶은. 그래서 집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쉬었다가 또 새힘을 얻어서 또 나가는 그런 가정을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어. 약속해줘. 남편 들어오는데 힘들게 하고 막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행복하게. 너가 집에 들어갔을 때 너 자신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행복한 집을 꼭 만들어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 행복의 문을 함께 열어갈 하선이의 짝꿍 힘찬 씨가 예비 신부를 데리러 왔다. 안녕하세요. 간직과. 아, 간직과 둘이다. 응, 어떡해요. 좋다. 조심히 가.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경남 고성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예비 사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이라 볼수록 흡족하다.
일정이 바쁘니 바로 화장부터 시작한다. 예뻐? 어, 예쁘다. 많이 변했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나란히 앉아 변신 중인데. 덩달아 단장 중인 하선이의 친구들. 또래에서도 첫 결혼이라 구경삼아 따라왔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드레스를 입고 짠 등장을 해볼 차례다. 화사한 미소까지 눈부신 신부. 신랑은 그저 황홀한 표정. 동화 속 공주님을 실물로 본 얼굴이다. 와, 이런 마음이구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이뻐요? 네, 아, 진짜 예뻐요. 1년 전 이맘때 소개로 만난 두 사람. 거짓말처럼 서로가 첫눈에 이 사람이다 싶었단다. 좋아요, 한 번 더.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렇지, 하나 둘. 스마일. 응, 사랑하는 만큼. 여자친구 보겠다고 왕복 3시간을 거의 매일 오갔던 힘찬 씨. 하선인 그 성실함에 결심을 굳혔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고마운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이 같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맘 잊지 마도록 네. 잊지 마세요. 네. 우리 10년 지나도 잊지 마세요. 네. 평생 동안. 사랑은 변한다고들 하지만 하선인 부모님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다. 있어요. 신랑님 맞으시면 돼요. 닭살 부부라는 야유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엄마 아빠 거울 삼아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 마지막. 네. 5, 6, 7, 8, 9. 곧 다가올 결혼식을 위해 맹렬히 다이어트 중인 하선이. 동생들까지 얼결에 땀을 흘리는데 하은이는 딴 세상 뚝심 있게 앉아있다. 저는 운동 싫어요. 전 진짜 운동 싫어요. 꼭 써야 돼. 여기 줄 서봐. 한 줄 서. 자, 빨리 와, 빨리 빨리. 잠깐만. 늦둥이 동생들을 위해서 하선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돌려봐, 이렇게 빙빙 돌려봐. 가까이. 얘네들한테 이제 추억? 그냥 소소한 추억 남겨주고 잠깐만. 싶어서 이제 저 결혼하니까 얘네들이 저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요. 하영아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예쁘지? 어. 우와, 우와. 반짝 추억을 적는다. 며칠 뒤 아홉 식구가 다 같이 집을 나섰다. 하진아, 오민아 여기서도 하진아, 아민아 이제 하세나 이제 그거 결혼하면은 너네 이제 그래도 누나가 제일 예쁘다 해줘야 되겠지. 혼자 맨날 고생해서 살면 안 될까? 고생해 와. 고장에 하루에 한 번. 하선이가 나 차비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말해. 역시 하선 누나 바라기.
뭐해 나도. 군대에 간 하늘이도 함께면 좋을 것을. 하나가 비어도 이렇게 서운한데 곧 하선이도 집을 떠난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운 가족. 짬을 내서 실내 동물원을 찾아왔다. 늦둥이들이 아직 어리니 나들이는 매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다. 동생들 동물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여기에 왔어요. 약간 신기하지? 어디? 호기심 박사 하진이의 시선이 머문 곳. 로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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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왜 이리 정확할까? 묘하게 겁이 나는 앵무새다. 이야, 미니. 아무리 볼 것이 많아도 엄마 아빠의 눈에는 자식들만 들어온다. 예쁘게 잘 나오겠다. 따로도 예쁘지만 함께일 때 더 흐뭇한 풍경. 앞으로도 시집도 가고 또 다른 도시로 뭐 직장차 갈 수도 있지만 늘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행복하게 앞으로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영원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친구,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의지가 되고 인생의 동반자로도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추억도 같이 쌓고 정말 가족은 좋은 인생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참 저에겐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김에 제대로 가족 사진을 남겨본다. 아, 나는 이상하지 않겠나? 아니야, 내가 볼게요. 괜찮아? 너무 사랑해. 아, 정말 진짜. 엄마 아빠에겐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다음에 하원이까지. 자, 보세요. 우리 딸이 나였는데 아들 하나 더 낳았어요, 이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됐어요. 한 명하면 늘어나는 거야, 지금. 그 사랑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 기적과도 같은 생명이 움트고 자라서 여덟이 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더 크고 풍성해질 뿐. 자, 하은이 한번 이번에는 사진 그거 찍어주시겠어요? 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은이까지 있다. 자, 결국은 다 같이 찍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덟이라 더 좋다.